자, 그러면 이제 투자론이고요. 부동산 투자론 162쪽이죠. 자, 여기서는 1번, 2번, 3번이 지렛대 효과에 대한 겁니다. 지렛대 효과는 단일 주제로 세 문제면은 그래도 꽤 많이 나온 편입니다. 지렛대 효과는 이런 문제로는 지렛 효과는 이런 문제는 차입 이자율이 있죠. 남의 돈을 빌린 이자율보다 총 자본 수익률이죠. 전체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더 높게 되면은 지분 수익률 또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죠. 이게 더 높게 되는 효과를 말하는 거죠. 남의 돈 싼 이자를 빌려와서 이걸로 높은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러면은 그 남의 돈 빌려온 것에 대해서는 이자만큼만 주고 남는 차액만큼은 내가 챙기기 때문에 지분 수익률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의 지뢰의 효과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의 지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죠. 이자율이 오히려 총자본 수익률보다 더 커버리면 지분 수익률이 더 낮아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 이자율이 6%다. 근데 총자본 수익률이 8%면 지분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게 10%가 되는 경우는 딱 일정한 간격으로만 되는 경우죠. 이때는 남의 돈을 내 돈하고 똑같은 크기로 쓸 때 얘기입니다. 남의 돈을 내 돈과 똑같은 크기로. 그러니까 내 돈이 1억이잖아요. 지분이 1억이면 남의 돈도 1억일 때요. 타인 자본도. 그러니까 내 돈이든 남의 돈이든 모두 다 번 거는 몇 프로 버는 거예요? 버는 거는 8% 버는 거예요. 이게 수익은 이만큼 발생하는 거예요. 수익은. 벌기는 8% 벌어서 얘한테 대가를 지불하는 거는 얘한테는 6%만 지불하는 거예요. 얘한테는. 6%만 지불하고 나머지 2%는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나한테. 이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나한테는 실질적으로 지분 투자자한테는 10%가 떨어지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1억을 더 쓰면 타인 자본을 1억을 더 쓰면 얘도 벌어오기는 얼마 벌어와요? 8% 버는데 얘도 주기는 6% 주고 남는 2%는 나한테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번 8%에다가 여기가 12%가 되는 거죠. 지분이. 맞나요? 또 1억 남의 걸 더 쓰면 이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앞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부채 비율 개념이에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1이에요. 1. 내 거 분의 남의 거 했죠. 내가 남의 돈을 2억을 쓰면은 부채 비율은 내 거 분의 남의 거 이렇게 되죠. 그럼 1억 분의 2억 200%예요. 그러니까 이 뻥튀기라고 하는데 제가 표현할 때는 요거 똑같은 요 크기만큼 2%포인트만큼 이렇게 뻥튀기가 됐죠. 요거는 남의 돈을 나하고 똑같이 1배를 쓴 거예요. 1배를. 근데 남의 돈을 2배를 쓰면 내 돈의 2배를 쓰면 4%포인트가 뻥튀기 되니까 여기가 12%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4%.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 놈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지금 6%고 요 위치가 여기가 8% 위치예요. 그러면 남의 돈을 한 배 쓰면은 여기가 10% 맞잖아요. 여기서 6, 8, 10. 남의 돈을 두 배 쓰면은 12. 세 배 쓰면은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남의 돈을 쓰는 만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남의 돈을 이제 6%로 빌렸는데 총자본 수익률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총자본 수익률이 4%로 떨어진 거예요. 이 6%로 빌렸는데 남의 돈을 한 배 쓰면은 내 지분 수익률은 2%가 되는 거예요. 2% 이제. 남의 돈을 두 배 쓰면 0%가 되는 거예요. 세 배 쓰면 이제 드디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겠지만 내려갈 때는 많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되시겠어요? 이 논리를 알면은, 자, 이제 계산 문제 나올게요. 계산 문제에서 지금 2번 계산 문제는 3번 계산 문제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3번 문제는 맨 밑에, 박스 맨 밑에 보시면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0%죠. 근데 2번 문제는 2%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이 지렛대옥과 계산 문제는 항상 이런 구조예요. 총 자본이 얼마고, 내 자본이 얼마고, 남의 자본이 얼마고, 얘가 번 것이 얼마고, 지분 투자액이 얼마, 저당 투자액이 얼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2번을 풀어드릴게요. 임대주택 총 투자액이 100만 원이죠. 163쪽에 임대주택 총투입 100만 원은 뭘 말하는 거예요? 1억을 말하는 거예요. 1억. 예, 그리고 저당 투자액은 여기가 1억이고요. 1억 총투자액이요. 100만 원은 1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 거는 얼마예요? 400만 원이 4천만 원이죠. 여러분들 이거 얼마예요?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방금 이렇게 세신 분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아홉 개는 1억으로 외우고 있으세요. 아홉 개는 자릿수 아홉 개에 1이 들어가면 1억이에요. 1. 그럼 여기가 10억, 100억, 1000억이죠.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자릿수를 안 해놓으면 4천억이에요. 우리나라는 네 단위로 끊어 읽어야 쉬워요. 네 단위로. 아시겠어요? 아무리 많이 줘도 네 단위로 끊으라고요. 억이 많이죠? 억이죠? 조라고요. 400조라고요. 그 다음은요. 경 이렇게. 우리가 사는 동안은 경 이외에는 숫자가 필요 없어요. 이제 조금 지나면 경이 등장할 수 있어요. 경이 등장. 됐어요? 자, 이렇게 쉽게 그냥 생각하시라고요. 그리고 아홉 개는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아무리 우리가 평소에 갖고 노는 돈이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이 정도는 좀 억 단위는 좀 알아두자고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단위를 이게 많이 쓰니까 실제로 지금 1억이잖아요. 세 개를 끊죠. 그러면 천자를 쓴다고요. 세 개니까. 네 개를 끊으면 만을 쓰지만, 그러면 10만 천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읽을 때는. 다음에 지금 요 세 개를 또 끊죠. 그럼 100만을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100만이 된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예, 세 단위로 끊을 때는 세 개 끊으면 1000원, 또 세 개 더 끊으면 100만.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나라 언어 습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어 습관으로 치자면 네 개로 끊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과정에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1학기입니다, 이게. 자, 4천만, 그리고 여기는 6천만. 제가 2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거 여기까지 하는 거 지금. 예, 훨씬 사실은 그게 여유 있는 게 좋기는 해요. 자, 이러면 자 여기서 소득 이득과 뭐가 있어야 돼요?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 이게 항상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건 늘 고려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고 하는 거는 임대료 수입에서도 있지만 자본 이득에서도 있을 수 있잖아요.
늘 두 개를 고려해야 되는데 2번 문제는 둘 다 준 거고 3번 문제는 얘를 안 준 거예요. 그죠? 그나마 3번 문제는 친절해요. 맨 끝에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0%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는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해요. 언급 자체를 안 하면은 이거는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어요. 모든 구조 이렇게. 얘는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8%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 또는 지분 수익률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지금 이거를 빨리, 이게 제일 쉽거든요. 이거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소득이득이 얼마예요? 800만원 순영업소득 있죠? 그다음에 자본이득은요? 2%니까 200이죠. 그럼 이게 벌써 나왔죠? 보통 이게 제일 쉽거든요. 1억에 1000만원이잖아요. 이 총자본 수익률이 금방 나온다고요. 대부분은 총자본 수익률 10% 나오죠. 근데 이자는 몇 프로예요? 이자는 8%죠. 싼 이자죠. 얼마나 싼 이자요? 2%포인트 싼 이자죠. 그러면 벌써 남의 돈이 싸잖아요. 빌려온 돈이 내 돈으로 버는 건 몇 프로 벌고 있고 10% 벌고 있고 2%포인트 싼 이자란 말이에요. 남의 돈이 내 돈에 몇 배인지를 보는 거예요. 1.5배죠. 곱하기 1.5 했죠? 몇 퍼센트에서? 10%에서 더 하면 13% 끝이라고요. 이 방식으로 풀었다고요. 지금 여기가 빌려온 돈이 8%라 그랬죠. 여기가 10%인 거예요 지금. 예? 근데 남의 돈을 한 배를 쓴 게 아니고 1.5배니까 이 말이에요. 여기가 한 배를 썼으면 여기가 12, 여기가 지금 현재 10%잖아요. 요 자리 10%. 여기는 12%잖아요. 둘씩 올라가니까 여기 14%일 거 아니에요. 근데 1.5배니까 요 사이잖아요. 14와 12의 가운데 13%라고 여기가. 됐나요? 그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요.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표준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지분 투자액 분해 지분 수익인데 이 지분 수익은 전체 수익이죠. 총자본 수익이에요. 총자본이 번 수익에다가 총자본 수익에다가 빼기 이자를 빼는 거라고요. 예? 근데 지분 투자액 분해 총자본 수익이라는 게 이거 두 개 다 합한 거라고요. 이렇게 번 거 저렇게 번 거 천만 원에다가 이 말이에요. 빼기 이걸 이제 한글로 이제 공식을 쓴다면은 소득 이득 더하기 자본 이득 다 합친 거예요. 빼기 이자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분 투자액 분해 이게 얼마예요? 천만 원이잖아요. 빼기 이자는 682 48 480 이게 4천만 원인가요? 4천만 원 해서 4천만 원 분해 520이죠. 그러면은 반띵 두 번 하면 돼요. 한 번 하면은 2000분의 260이고 또 한 번 하면은 1000분의 130 이렇게. 그러면 13%죠. 13%. 이렇게도 나오죠.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분모가 1000이 나오는 걸 빨리 찾으면 돼요. 분모가 1000이 나오도록 하면 4000은 두 번 반띵하면 되고요. 800은 세 번 반띵하면 돼요. 800은 한 번 하면 400, 한 번 하면 200, 한 번 하면 100 이렇게 되죠. 또 한 번 하면, 두 번, 세 번 하면. 그러면 25를 100으로 바꾸려면 25분의 3 이런 걸 바꾸려면 곱하기 4를 하는 거예요. 그럼 100분의 곱하기 4 곱하기 4 그러면 12죠. 1250분의 30, 1250분의 35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곱하기 8을 하는 거예요. 만 분의 8로 이런 거 계산할 때는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70 곱하기 4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계산하셨어요? 그렇게. 이렇게 계산. 끝자리가 5일 때는 15이든 25이든 35이든 45이든 곱하기 10, 뭐 6 한다 하면은 15 곱하기 뭐 이렇게 또 복잡한 수에도 관계없어요. 26 해도 이거는 30 곱하기 13 하면은 390이 금방 나와요. 이런 거는 50 곱하기 3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은 70 곱하기 7, 490. 그죠? 8 하면은 90 곱하기 4, 49, 360. 끝자리가 5일 때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하면 훨씬 간편해요. 됐나요? 자, 어쨌든 그런 이제 요런 걸 알고 있으면은 계산할 때 조금은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계산 문제에서는 이 말이에요. 계산 문제에서는 자, 요 문제하고 그 밑에 문제의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은 자본 이득을 줬냐 안 줬냐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으로 풀면 된다고요. 아셨죠? 자, 이제 1번 문제, 이론 문제를 확인해 볼게요. 부동산 투자에서 재무 레버리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재무 레버리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 부채 비율의 증감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자기 자본 수익 미치는 효과 맞죠?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총 자본 수익률, 종합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저당 수익률이 바로 이자율입니다. 그 다음에 중립적 레버리지란 부채 비율이 변화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맞죠? 중립적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게 0의 경우, 0의 레버리지는 예외적으로 이게 다 같은 경우죠. 값이 다 같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의 레버리지 효과란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부의 레버리지 아까 그림으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그렸죠.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아까 자기 자본 수익이 점점 꼬라박는 거죠. 이렇게 맞고요.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이 감소한다. 증가하죠. 예, 4번, 5번이 틀렸습니다. 됐죠? 자, 됐고요.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부동산 투자 위험과 수익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그 1번부터 지금 몇 번까지 있나요? 1번부터 7번까지죠. 7번까지. 그죠? 예, 1번까지, 1번부터 7번까지인데 지금 1번 문제는 위험의 유형과 관련되는 거예요. 유동성 위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5번에 금융 위험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일단 위험의 유형을 알아야 되고요. 2번도 마찬가지죠. 위치 위험, 유동 위험, 운영 위험 이런 게 있죠. 물론 다른 것도 섞여 있지만 그래서 1번, 2번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것은 위험의 유형. 그래서 사금법인유 하는 거 있죠. 여기 일단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요.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입니다. 사업상 위험, 요거는 금융적 위험, 요거는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이렇게. 그 중에서 요거 금융적 위험과 인플레 위험을 좀 더 주의하시라 그랬죠. 요거를 또 물론 요 사업상 위험은 다시 시운위로 나눠진다 그랬죠. 시장위험, 운영위험, 위치위험 이렇게. 자, 이걸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관리기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위험관리기법에서 위험한 투자를 아예 제외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위험전가도 있죠. 이거 괜찮은 방법이죠. 또 보수적 예측 방법이 있죠.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잡고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잡고 해서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거죠. 기대 수익률을 낮춰 잡는 방법이 보수적 예측이고요. 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요구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죠. 요구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험할수록 할인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뭐도 있고요. 민감도 분석, 가문도 분석하는 게 있죠. 가문도 분석. 이렇게. 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위험 관리 기법이 있다는 거. 그리고 자, 위험과 수익이니까 수익적으로 가면은 여기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요 비교하는 거 중요하죠. 예, 물론 실현 수익률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잖아요. 그리고 기대 수익률은 그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요구 수익률은 외부 수익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 자본의 기회비용이다. 이런 표현도 쓸 수도 있다 그랬죠. 거기에다가 이제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것까지 요거는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요거? 가중평균 한다 그랬죠. 확률을 가중치로 사용해서 가중평균 하는 것까지. 그리고 위험 수익 관계까지. 위험 수익 관계까지. 위험이 커질수록 수익도 커진다. 예, 이게 일반적인 관계죠. 예, 이런 거를 위험 수익 비례 관계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예, 그리고 위험 수익 그 관계에서 요 관계가 이제 요구 수익률에도 나타나서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이런 것이 이런 식도 기억하시고요. 요 위험 할증률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관적 수익률이다라고 했고요. 또 요거는 시장 위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위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위험 할증률에 대해서 또 자세히 해야 돼요. 위험 할증률은 세 가지 요인 개별 투자 안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시장 위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고 투자자마다. 그래서 투자자마다 달라진다는 게 투자자마다 성향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위험 회피형도 있고 위험 선호형도 있고 중립형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전제를 한다. 위험 회피형을 전제를 하는데 위험 회피형 중에서도 다르다고. 더 위험을 싫어하는 이 보수적 투자자와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자, 위험 회피형 중에서도 보수적 투자자와 이 공격적 투자자가 있을 수 있다. 위험 할증률이 누가 더 크겠어요? 보수적 투자자가 위험 할증률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이론적으로 정리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의 위험 및 위험 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유동성 위험이란 사금 법인유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 손실 가능성 맞죠? 예, 다음에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이게 뭐예요? 보수적 예측이고요. 예, 다음에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해서 제외시키는 것은 말 그대로 위험을 제하는 거죠. 위험 증가가 아니고요. 다음에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가뭄도 분석을 하기도 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민감도 분석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다음에 투자 금액을 모두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경우 금융 위험을 제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에 2번 부동산 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장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대출자는 변동이자율 대신 고정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장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잖아요. 그럼 대출자 입장이잖아요. 대출자 입장에서는 예, 변동이자율로 빌려줘야 앞으로 예,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틀렸죠.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크면 지분 수익률이 커질 수 있지만 아까 그 지렛대 효과요. 마찬가지로 부담해야 할 위험도 커지는 거죠. 맞고요. 그다음에 운영 위험이란 시운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적 위험도 그렇고요. 3번, 4번은 모두 다 사업상 위험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사업상 위험에 운영 위험이란 사무실의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 변동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폭넓게 지칭하는 개념이다. 맞죠? 네, 그게 이제 보통 사무실 관리, 뭐 영업 경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위치적 위험이란 환경이 변하면 대상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화하는 위험이다. 맞죠? 이것도 위치 위험.
다음에 유동성 위험 또 나왔네요. 이거는 됐죠. 이거는 뭐 앞에서 나온 거니까. 다음에 3번의 경우는 지금 그 위험 분석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에서는 위험 회평이잖아요. 위험 회평이라면 부동산 투자 위험이 증가할 때 요구 수익률을 높이죠. 말도 안 되죠. 1번이 바로 틀렸고요. 다음에 산출된 기대 수익률의 하향 조정을 통해 투자의 결정을 보수적 맞죠. 다음에 3번은 수익률의 분포가 정규 분포. 정규 분포는 본 지 오래됐죠. 이게 고등학교 수학에 나오는 거예요. 확률에.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정답이 되게 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냥 아, 그런 게 있겠구나라고 하면 되고요. 그 뒤를 봐야 되는 거죠. 수익률이 수익률의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위험을 측정할 수 있잖아요. 예,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4번이나 5번은 모두 다 민감도 분석에 대한 옳은 표현입니다. 제가 이 민감도 분석 말씀드릴 때 엑셀이란 프로그램 말씀드린 적 있죠. 엑셀 프로그램에서 제일 앞에 어떤 거를 딱 바꾸면 뒤에 결과가 딱 바뀌잖아요. 숫자가. 그래서 어떤 예측에 영향 주는 요소 중 하나만 변동시킬 수도 있고요. 또 5번 지문처럼 예측에 그 영향을 주는 요소 중 몇 가지 요소를 동시에 변동시킬 수 있잖아요. 이거 변하는 거를 다 가능한 겁니다. 자, 됐고요. 그 이론 정리 보시고요. 그 이론 정리된 것이 거의 뭐 요약집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으로도 상당 부분이 이론 정리가 될 겁니다. 다음에 172 이쪽에 가시면은 부동산 투자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이게 지금 기본서의 해설이 이게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추구형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 맞죠? 예, 맞는 건데 그 틀린 거라고 해놨거든요. 그 기본서에. 그래서 기본서 따로 안 봐도 돼요. 당연한 얘기고요. 다음에 투자 결정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투자자는 투자 안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 기대가 요구보다 큰 경우 투자를 하게 되죠. 맞고요.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큰 경우 대상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도 점차 하락하게 된다. 이게 어려워요. 일단 3번은 남겨놓고요. 네,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는 됐고요. 그다음에 위험 추구형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을 획득할 기회를 얻기 위해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투자자다. 이것도 맞죠. 네, 근데 이제 3번이 어려운 이유가 요구 수익률이 기대보다 크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더 크면 투자를 해야 하네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중개사무소에 어떤 금액이 어떤 부동산이 2억으로 딱 써붙여놨어요. 보니까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다는 얘기는 2억 사가지고는 내가 남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내 요구 수준을 얘가 충족을 못 시키는 거죠. 요구 수준을 충족 못 시킨다 이 소리가 뭐예요? 요구 수익률이 지금 더 어떤 상태요? 큰 상태요. 요구 수익 기대보다 이게 너무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안 사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금액이 점점 어떻게 돼요? 1억 9천, 1억 8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안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는 좀 괜찮을 듯하죠. 이제 1억 7천에 사가지고는 좀 괜찮을 듯한데 더 내려가면은 이거 괜찮아 굿 될 수 있죠. 이게 가격이에요. 가격이 내려갈수록 기대 수익률은 올라가는 겁니다. 예상 수익률은 투자 금액이 작아지니까 적은 투자 금액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잖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기대 가격이 내려갈수록 이 말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수록 기대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자꾸 올라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같아지게 된다고요. 이렇게 요구 수익률과 올라가서 같아지는 거예요. 원래는 이랬었는데.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 처음에 출발되는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내려가서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3번이 됐나요? 다음에 그 5번 지문도 지금 1번 지문은 5번 문제도 1번 지문은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위험 할증률을
더한다. 이거는 이제 그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할증률 더하기 예상인플레이 그 공식을 말하는 거고요. 다음에 사업위험 감소를 위해 투자자는 경제환경 변화에 민감한 업종인 단일 임차인보다는 다양한 업종의 임차인으로 구성한다. 그럴 수 있죠. 이건 이제 포트폴리오 일종의. 다음에 3번은 위험 전가고 그잖아요. 다음에 4번은 위험 관리 방법으로 요구 수익률을 하향 조정이 아니고 상향 조정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른 거는 맞죠. 뒷거는 평균 분산 결정법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평균 분산 분석이고요. 다음에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투자의 부적격 자산을 제외시키는 거죠. 그런 것도 가능하죠.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6번은 제일 쉬운 거죠. 기대 수익률 계산이 제일 쉽죠. 곱해서 더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뭐 이거는 여러분한테 맡겨드려도 되고요. 근데 넘어가시면은 7번을 보세요. 7번은 시장 상황별 추정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음과 같은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과 분산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분산을 묻고 있죠. 분산을 묻는 문제는 일단은 제끼는 겁니다. 분산은 패스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확률이 반반인 경우에 표준 편차는 계산한다 안 한다? 한다. 확률이 반반인 경우에 0.5 0.5 이럴 때 표준 편차는 계산하는 겁니다. A라는 부동산, B라는 부동산, C라는 부동산이 경제 환경 시나리오가 호황일 때, 불황일 때 이렇게 될 때 얘는 10% 여기는 6% 이렇게 반반일 때는 한 가운데가 뭐고요? 이게 예상 수익률이죠. 8%가 평균이죠. 이럴 때 표준 편차는 몇이라고요? 표준 편차는 2죠. 2% 아래로 떨어진 크기. 그리고 여기가 뭐 14% 또 여기가 뭐 4%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한가운데는 평균은 7%죠. 아닌가? 14% 9% 9% 표준 편차는 5%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표준 편차 확률이 반반일 때는 여기가 반반일 땐 표준 편차는 아래 위로 떨어진 크기다. 분산과라 그래도 할 수 있죠. 이때는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제곱을 한 제곱. 제곱을 하니까 0.04를 제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0.00016 이렇게 돼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분산은 물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아시겠어요? 분산은 물을 가능성이 없어요. 분산을 물으면 오히려 골치 아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기억하시자고. 기대 수익률은 계산한다. 근데 분산은 제낀다. 그럼 표준 편차는 확률이 반반일 때만 푼다. 그럼 입장 정리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포트폴리오부터.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